안녕하세요. 우리강산 야생아입니다. 제 앞에 보이는 터널이 무슨 꽃을 심기 위해서 터널을 만들어 놨을까요? 벌써 아실 분들은 아셨지요? 이 터널은 쇠 파이프로 저희가 얼마 전에 만들었답니다. 보실까요? 덩쿨장미랍니다. 유럽 덩쿨장미를 화이트를 이렇게 심어 놨어요. 이렇게 심어 놓고요. 식재 간격은 약80장 정도 간격을 두고 심었습니다. 그래서 탄탄하니 이렇게 쇠를 고정해 놨고요. 덩쿨 장미가 태풍이 불어도 단단하니 되어 있어서 쓰러지지 않을 것 같아요. 아치 모양으로 이렇게 잡아 주었고요. 그 반대편에는 어떤 꽃이 심어져 있을까요? 유럽 덩쿨 장미 슈퍼 골드레네요. 노란색 꽃이고요. 여기는 유럽 덩쿨 장미 콜란더 꽃이랍니다. 아직 꽃 피는 거는 보지 못했지만 5월이 되면 꽃이 피겠죠. 그래서 꽃의 여왕 덩쿨장미를 이렇게 심어놓고요. 덩쿨장미 터널 뒤쪽으로는 송엽국을 심어놨어요. 이렇게 송엽국을 보이시나요? 송엽국을 이렇게 심어놓았답니다. 그리고 지난해 심어놓은 송엽국이고요. 셀릭스 화이트 핑크 셀릭스 아래쪽으로 또 장미를 심어놨어. 유럽 덩쿨 장미. 얘는 안젤라라 하네요. 덩쿨 장미랍니다. 가시가 있어요. 가시가 있고 조금 덩쿨을 뻗어가고 있어요. 오, 여기 꽃망울도 맺혀 있네요. 다음에 심어놓은 꽃은 무슨 꽃일까요? 노랑. 노란색 꽃이고, 여기도 꽃망울도 맺혀 있어요. 유로 미니 장미를 저희가 이제 지금부터 키우는 법을 공부하겠습니다. 이를테면, 진딧물이 얼마나 생기는지, 잎 마름병이 심한지, 또안 심한지, 내한성은 어쩐지, 꽃 폈을 때 관리는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에는 유럽 장미 엘비스네요. 지금 또이 친구는 누구일까요? 빨간색이네요. 빨간색 꽃이고요. 여기도 빨간색 꽃이랍니다. 퀸 오브 로즈라네요. 여기는 골드 피드 때좀 장미꽃 나무 줄기 잎이 좀 다르지요? 약간 자줏빛이 돈다고 할까요? 또이 야간은 화이트네요. 근데 약간씩 노란이 마름병이 있는데요. 지금 이제 심어놔서 그런 건지 앞으로 이 마름병들이 계속 생긴지 관찰하고 공부해야 되겠지요. 제가 좋아하는 핑크. 핑크는 참오브 파리? 참오브 파리는 젤로 좀
이 중에서 약한 쪽에 들어간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러나 새수는 이렇게 뾰족뾰족뾰족 올라오고 있어요. 네, 제일 많이 말라 있고요. 얘는 유럽 핑크 펌프미랍니다. 얘는 좀 튼튼하네요. 가지가 굉장히 튼튼하고. 오, 이 노란 꽃이 제일 약하네요. 여기서 보면 제일 약하고 이렇게 물이 없어서 그랬는지 말라 있고 이렇게 좀 썩어간다 할까? 그러고 있고. 오, 이 친구는 뿌리가 뽑힐 것 같은데도, 어이구, 잘못 심어져 있어요. 뿌리가 뽑힌 것 같은데도 잘 살고 있네요. 슈퍼스타네요. 슈퍼스타. 슈퍼스타라 이렇게 잘 산가 봐요. 미안타. 조금 이따 이렇게 덮어줄게. 영상 찍고 나서. 자, 이 친구는, 어우, 마돈나요, 마돈나. 역시, 역시 잘 크고 있어요. 멋쟁이 같이 생겼죠? 마돈나. 오, 여기는 잘 크고 있는데, 약간씩. 그럼 마른병이 있네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야생화는 공부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유럽 4개 장미를 크는 과정부터 시작해서 진딧물, 마른병, 가지치기. 이렇게 지금은 올해는 가지치기를 안 합니다. 저희는 내년에 가지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올 때에는 가지치기가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좀 풍성하게 키우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할 거고요. 저희가 또 유럽 사계 장미 꽃이 피었을 때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는 제가 꽃이 피었을 때또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는 꽃이 핀 사계 장미를 보실 수 있습니다. 키우기 그때 또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